안녕하세요. 먹돌아입니다. 오늘은 서해 쪽으로 산행을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휴게소고요. 벚꽃이 바로 여기 필것 같이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벚꽃도 피겠습니다. 오늘 서해 쪽으로 뭐 도라지나 그리고 방풍나물 이것 좀 보려고 왔어요. 산행지 도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 산행지 다 도착했고요. 산에 입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는 이런 청미래 덩굴이에요. 이거 가시 달렸죠? 이렇게 가시 달린 거. 이게 청미래 덩굴인데, 이게 일명 망개나무죠? 망개나무. 여기는 이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바닷가인데, 이 근처에 답니다,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도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한번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개나무인데, 이 뿌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진 않고 제가 살짝 봐서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망개뿌리 토복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 이렇게 살짝 캐다가 끊어졌습니다. 캐진 않을게요. 다시 묻어주고 갈 겁니다. 토복용은, 저기 해독작용을 하고 중금속을 배출을 해주고 좋다고 합니다, 이게. 혈장을 없애주고 신장, 간에 좋고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채취에다가 말려서 물 끓여 드시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 근데 이쪽은 상당히 많아요. 다예요, 다. 이것을 제가 이거 다시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도라지 싹대 있습니다. 이게 도라지 싹대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탈 안된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해안가는 잘안 오는데, 지금 딱두 번째 왔습니다. 오늘이 딱두 번째 왔는데, 작년에 한번 오고, 올해 한번 왔어요. 해안가 도라지는 별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뭉뚝하게 이렇게 돼갖고, 멋이 없어요. 약성으로 쓰면 모를까? 그래서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요거, 기왕 온 거, 한번 볼게요. 여기. 거의 다 나와갑니다. 요겁니다, 요거. 밖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조그만 작품을 하나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작네요. 손바닥보다 좀더 크네요. 요거 하나 남은 거는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도라지가 있나 봐요. 일단 뭐 올라오자마자 두개 봤는데 이런 날은 거의 근데 못 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삽주는 되게 많아요. 삽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삽주 말른 모습이에요. 난좀 보세요. 근데 누가 이걸 캐다 말았나 봐요. 까먹은 흔적도 있고 여기도. 누가 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저는 난을 처음 봅니다. 여기 와서 처음 봐요. 산에서 크는 게, 아, 이게 난이구나. 여기, 요거는 꽃대인가 봐요, 요거. 요거 꽃대죠, 요거. 아이고, 이거 톡 건들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 신기합니다. 아, 요거 난꽃핀 거를 한번 볼수 있는 건데, 아, 좀 아쉽네요. 여기 멀어서 뭐 다시 오기를 도모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갑니다. 여기 이곳은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폈습니다, 이게. 잘 커라.
아니 이런 데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도라지가 전부 적어요. 이거 뭐 최기도 좀 그러네요. 이런 거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큰 게 없어요. 다 적어요 지금. 요거는 좀 큰 거 같은데,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건 한번 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본 거로 만족하고 그냥 묻어놓고 하겠습니다. 잘 커라. 아직도 만개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것이 만개 열매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따먹고 컸는데. 요거 꽤 많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술 담궈놔도 이쁘겠습니다. 이거 옛날 소주병도 하나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 위가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거 드시고 이렇게 버려놓은 겁니다. 요것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뭐 담금주 하면은 예뻐요. 요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꽃이 진짜 예뻐요. 보세요. 이제 여기는 꽃이 거의 다 폈습니다. 여기다 개화를 했어요. 이 시기에 지금 이런 난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아주 싼 건지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난 많이 보고 갑니다. 이제 슬슬 하산해야 되겠어요. 여긴 뭐 도라지도 죽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난만 이렇게 몇개 보이고. 네, 하산길에 접어들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새가 한 마리 날아갔는데요. 여기 알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게 무슨 알이죠? 비둘기 알치고는 너무 크고. 이거 참 새가 좀 큰 게 날아갔는데 무슨 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뭐 노관주 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근데 도라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도 손을 많이 탔어요. 사람들이 뭐 많이 왔다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없어요. 이제 하산 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하산했고요. 바로 여기 바다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바닷가로 내려와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보셨듯이 아까 뭐 채취한 거 그게 전부 다고요. 등산만 오늘도 잘 하고 갑니다. 여기 바다도 이렇게 한번 보고 눈여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가려고요. 여기 낚시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하죠? 엄청납니다. 갈매기도 많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